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2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강한 오늘 하루입니다. 이쪽 분야 한번 짚어볼 만한 때가 되었죠. 키움증권 김지산 리서치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부 주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2차 전지 상승했던 테슬라 강세 배경은 전기차 시장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구도 어떻게 바뀔지, 국내 대표 업체들의 강점과 향후 주가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네. 어제 뉴욕장이 놀았는데 아침에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빠지죠? 예, 그 뭐 유럽장은 좀 양호했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유럽에서도 반도체 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무역 중재 얘기된 부분이 화웨이의 그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앞으로 네.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또 새로운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될 우려가 그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애플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애플이 지난 1분기 네. 실적 가이드도 굉장히 좋게 줬기 때문이라도 아이폰 서플라이진한테 긍정적인 희망을 좀 실어줬었고,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애플이 공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실적 가이던스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역시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이 길어지고 있고 중국의 수요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요인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애플의 서플라이체인 중심으로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우한 지역에 그쪽에 공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한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한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을 건데 다만 네. 그 이게 폭스콘 같은 EMS 업체들의 그 치명적인 문제는 워낙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폭스콘의 중국 내에서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갑니다. 이 정저우 공장은 애플의 그 신형 아이폰을 대부분 생산하고 네. 그 전체 아이폰 생산량이 절반 이상을 맡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미 그 감염자 수가 상당히 나오고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애플이 서둘러서 생산에 나설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진짜 겁나게 오르더만요. 맞습니다. 예. 겁나게 오는데 그러면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있다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왜 또 이렇게 날아갑니까? 예. 저도 어제 테슬라 한잔 했는데요. 어제 그거는 하이트젤로의 테슬라고 덩달아서 이제 하이트젤로까지 핫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테슬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숫자로 한번 이런 극적인 상황을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 매출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시가총액은 1500억 달러니까 1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PER은 무려 100배에 달하고요. 자, 현대차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는 매출이 작년에 100조 원이었고요. 네. 대신 시가총액은 26조 원이거든요. 사실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37만 대 파는데 현대차도 전기차만 13만 대를 팝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의 극적인 면을 좀 보여주는 글쎄요. 게 테슬라의 네. 주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분명히 그 상승 배경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런 과정에서 두 분기 연속 흑자 달성을 하면서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해주고요. 예. 또 하나는 올해 그 출하량 전망치를 40% 이상 증가한 50만 대를 넘어갈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 근거로서는 중국의 상하이 모델3와 미국 프리몬트의 모델Y가 조기 양산되면서 출하량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연말부터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조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적 기여가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침체를 우려해서 올해는 보조금을 조금만 줄이겠다,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그 스탠스로 한 발 물러났거든요. 으흠.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이제 수혜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같이 제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무래도 중심에 애플과 테슬라가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양국 간의 그런 그 화해 무드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반사익을 누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까지가 더해진 주가가 지금의 시가총액 170조 원에 달은 그런 배경이라고 보여집니다. 3, 4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작년에. 예, 예. 그렇다고 연간으로 흑자 낸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이제 추세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그 현금도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제는 흑자 기조가 정착될 거라는 걸 믿음을 주는 것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 현대차가 적자냅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하네. 심합니다. 에? 현대차 주가 패대기 치는 것에 비해서 테슬라는 너무 뛰어주는. 예. 그래서 좀 분명히 좀 과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과한 예. 측면이 있어 보인다. 잠깐만 이 그래프가 뭡니까 이거 전기차 판매량 추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출하량이 늘고 있는 거는 모델 3죠. 놀랍네. 모델 3가 워낙 합리적인 가격과 저기 6천만 원대 아닙니까? 강력한 성능.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보조금 없이 3만 달러대 판매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4천만 원 내외라고 하면 사실은 내연기관 차량과 대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거기 비하면 성능 좋고 디자인 예쁘하니까 실제로 모델 3는 지금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다만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 S하고 모델 X의 판매량은 그 상당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내에서도 모델 3가 잘 팔리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판매량 상세 효과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 작년에 한번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결산 한번 하고 예, 예. 금년 끝까지도 전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해 그 전기차 판매량은 10% 성장한 221만 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 성장. 사실 10% 성장률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7년에 58%, 18년에 64% 지속적으로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는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아니 자, 그러나 지금 이게 예, 예. 확 성장한 시장에서 10% 같으면 놀라운데 이제 막 시작 단계면 사실 저렇게 58% 64% 전년비 절반은 더 늘었다 이래줘야 맞아요. 아직 S자 네. 곡선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성장세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이라도 지난해는 그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 빼고는 아니, 테슬라도 작년 보시면 8월까지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가 막판에 정확히 8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지금 뭐 3배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3배가 뭡니까? 제가 봐서는 한 5배 가까이 올랐는 것 같은데 고점 따지면 예. 자, 대신 그 지역을 뜯어보면 의미 있는 네. 시사점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7년, 18년 성장할 때는 대부분 중국 스토리였고 테슬라 스토리였는데 아하. 자 작년에 시장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유럽은 굉장히 그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반대로 중국과 미국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역성장한 거는 지난 7월 이후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많이 줄였고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국으로서 경기 둔화 영향까지가 반영된 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지역별 동향을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대신 이제 글로벌 베스트셀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역시 테슬라의 모델 3가 30만 대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는 바이게 EU 시리즈가 11만 대고 닛산의 리프가 그 유럽을 중심으로 7만 대 이렇게 좀 판매가 된 부분이었고요. 제조사별 판매량 데이터도 한번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테슬라가 37만 대로 1등이었고요. 중국의 BYD가 22만 대, 그다음에 바이게 16만 대였고 그 뒤로 폭스바겐이 12만 대로 그 18년에 비하면 71%나 증가했고요. 네.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는 현대 기아차도 작년에 13만 대 팔았고 57%나 증가했거든요. 현대 기아차에서도 13만 대나? 그렇습니다. 저 바이게 어느 나라 겁니까? 중국입니다. 여전히. 예, 예. 중국? 아하, 북경차라고 예. 좀 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 차트가 좀 분명히 의미를 가지는 게 보시면 유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요. 어, 중국은 예. 소폭 역성장하면서 정체되는 예. 모습이었고 미국이 보면 상당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유럽이 글로벌 그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조금 우리 배터리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면은 예. 이쪽에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일단은 그 유럽 쪽 시장상 잠시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예. 이제 넘어갈 예. 텐데 핵심은 유럽이 성장하고 중국이 침체되는 게 국내 배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만 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네. 지난해 그 46% 성장한 56만 대 시장이었고요. 네.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그 CO2 규제가 또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는 킬로미터당 130g 기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킬로미터당 95g의 그 CO2 배출량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이걸 맞추지 못하면 1g 죄송합니다. 1g당 95유로의 판매 95유로의 벌금을 판매 대수만큼 그 징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현대차가 유럽에서 요거를 준수하지 못해서 그 1g당 벌금을 낸다라고 치면 판매량을 감안했을 때 1200억을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1g당.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러한 그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도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빠르게 침투되고 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 전기차 침투율이 연평균 3.6%지만 12월만 보면 6%대니까 100대의 자동차가 팔리면 그중 6대가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진국들은 전혀 다른 숫자예요. 노르웨이는 무려 56%. 와. 두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는 거죠. 아이슬란드가 25%, 네덜란드가 15%에 다다라고 있고 올해는 다수의 중저가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양적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그 19년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이제는 100만 대 규모까지 근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100만 대라 하면 사실 이제는 중국과 대등한 시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유럽이 글로벌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최근에 그 LG화학이나 그 뭡니까? 삼성 SDI 그 주가 흐름이 그럴만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대부분 유럽 그 OEM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든 BMW이든 이러한 그 유럽 OEM들이 본격적으로 점유율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와, 얼마 전에 그러면 저 기사로 나왔던 현대차 앞으로 내연기관 관련해서 뭐 신차 없다? 뭐 그런 발표한 적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이제 전기차나 이쪽으로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향후 이제 그렇습니다. 전략 자체를 이제 전략 이쪽으로 자체가 계속 그 옮겨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거는 또 뭔 얘기입니까? 제목만 보고 말았는데 LG화학이 SK 이노베이션을 이겼다고? 예. 그건 뭔 얘기예요? 이제 그 사실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 간의 그런 법정 소송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우리 그렇습니다. 기업들끼리.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그 간의 이제 그런 법적 분쟁이 국제 시장까지 이제 좀 확산이 됐었는데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전기차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LG화학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LG화학은 주로 이제 파우치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그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상당히 이제 가장 많은 수주 장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 분명히 후발 주자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강점은 분리막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최근에 이제 KCFT라는 또 업체를 인수하면서 동박을 내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지만 분명히 그 파우치에 기반한 자동차 전지 쪽에서는 후발 주자인 게 맞고 LG화학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인력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기술도 유출이 됐다라고 좀 그 주장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법적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판결은 SK 이노베이션한테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LG화학의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파우치에 기반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LG화학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여지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일부 그 사업 차질이 있겠지만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은 두 업체들이 또 이제 적정한 화해와 그런 협업을 통해서 같이 또 상생하는 쪽으로 그 향후 진행되지 않을까 상생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지금 화면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다시 한번 논리로 돌아가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좋고 중국이 침체에 빠졌다. 이게 이제 우리 배터리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우리 지난해 한번 배터리 쪽의 시장을 그 정리해 보게 되면 배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총량으로는 17%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성장률만 두면 보면 좀 아쉬웠습니다.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CATL이라는 중국 업체가 3년 연속 1등이었고 LG화학이 3위, SDI가 5위, SK이노베이션 이제 10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에 있어서 경쟁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이 점유율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점유율 차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왜 굳이 19년 하반기냐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7월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많게는 차량 한 대당 6만 위안까지 줬다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2만 5천 위안까지 대부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당연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7월 이후만 놓고 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무려 30%나 역신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뜨고 중국이 그 가라앉는 게 7월 이후에 명확히 나타났다는 거고 그래서 9월 이후에 한번 우리가 점유율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 건 LG화학이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3.6%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보시면 이제 삼성 SDI
또 점유율이 많이 올랐고 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예. 10위에 진입하면서 점유율이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누가 점유율이 제일 많이 빠졌냐면 중국의 BYD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구오시안이나 리센 같은 중국 업체들. 이 업체들은 철저하게 현지 로컬 OEM들한테만 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감소하면 고스란히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지역별 그 등락에 따라서 배터리 업계도 분명히 경쟁 구도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배터리 생산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래프만 봐갖고는 주도권이 우리한테는 넘어왔다 하기는 이제 뭐 추세는 그런지는 몰라도 예, 예. 아직은 조금 그거 합니다만 저 CA 파나소닉은 알겠습니다만 네. 뭐 전통의 기업이고 저 테슬라에다가 독점 공급을 하고 독점 공급하는 데 아닙니까? 이게 테슬라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CATL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 회사가 그 ATL이라는 그 소형 전지 업체 자회사이고 아하. 그러니까 자동차 전지만을 특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회사인데 네. 확실히 그 중국 기업 중에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기술력이 앞서 얘기하고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터리의 기술력을 얘기할 때는 양극재의 혼합 비율과 얘기를 많이 예. 합니다. 소위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에 있어서 니켈 비중을 얼마나 많이 높일 수 있느냐. 이게 그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기술력의 정점을 얘기하는데 네. 이제 CATL을 보게 되면 그런 양극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에서도 가장 국내 업체들에게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표현을 예, 예. CATL이 괜찮은데 우리 기술력이 우리 국내 업체에 근접해 있다? 기술은 국내 업체들이 솔직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쟤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가두리향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 CATL은 중국 내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이고 중국 시장은 철저하게 자국산 배터리만 쓰기 때문에 아하. 그나마 중국 내에서 가장 잘하는 CATL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원가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배터리의 밀도, 안전성 이런 걸 다 감안하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그 배터리의 성능이나 로드맵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든 BMW든 글로벌 OEM들은 중국 업체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파트너로 잡고 있는 거죠. CATL을 잡는 이유는 중국 내 현지 판매를 위한 모델에 대해서는 CATL 걸 쓰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말씀드린 NCM계 소위 3원계 기술에 있어서 CATL이 중국 업체 중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에 있어서는 CATL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지만 그렇지 않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판매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국내 배터리 위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안 좋아서 점유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중국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CATL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고 조만간 유럽이 그 중국의 시장을 넘어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국내 업체들이 뭐 CATL과 적어도 그 사업 규모에서 대등하거나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믿고 그 하나의 또 결정적인 계기가 중국에서 보조금을 철폐하는 시기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주고 21년부터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가두리향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에서는 그 정부가 철저하게 그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보조금도 많이 주니까 당연히 수요가 촉발되고 CATL이 고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지만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뭐 한한령 이슈도 있었겠는데 중국에서 전혀 보조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거의 한 대도 못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은 어서 빨리 중국에서 보조금이 철폐되고 예. 이제 철저하게 원가와 성능에 기반한 어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예. 21년부터 올 거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구차하게 보조금을 20년까지 끊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보조금을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좀 더 그 끌고 갈 여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구차하고 지사하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서 여전히 이제 그런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우리 업계에는 부정적인 이슈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전체 글로벌 그 전기차 시장의 핵심 축은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중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CATL이 압도적일 거고요. 잘하면 BYD 정도는 살아남겠지만 굉장히 많은 120개 정도 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본격적인
구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 도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하는지는 참 공감이 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 업체들이 파나소닉에 비해서 성능이나 뭐 가격, 기술력 뭐 어떻게 보세요? 안 밀립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G화학이나 SDI의 네. 장점을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사실 사업 방향이 좀 다르죠.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독점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독특하게도 원형 전지만 들어가거든요. 네. 원형 전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 놓고 보면 뭐 전자담배에 들어가거나 내지는 뭐 그 무선 청소기에 들어가거나 과거에 노트북에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우리 알칼라인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12,000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굴러가게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은 기술 기반이 좀 다릅니다. 삼성 SDI는 결정적으로 각형 전지를 기반으로 자동차 전지 사업을 하고 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파우치에 기반한 그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사업의 차이와 장점을 말씀드려보면 각형의 장점은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쉽게 말하면 깡통으로 다시 한번 감싸는 개념이 각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수하면 최근에 우리 ESS 쪽에서 거듭된 화재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ESS의 거친 환경에서는 각형 전지가 가장 최적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삼성 SDI가 특히 ESS 시장에서 시장을 지배하면서 좀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SDI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거점인 헝가리 공장에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소형 전지의 글로벌 1위로서 그 IT 고객 기반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형 전지의 그 생산 능력이 20기가와트 초중반 정도의 지금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비했을 때 LG화학의 강점은 뭐냐? 파우치형에 기반해서 굉장히 그 사업 업력이 오래됐다는 건데요. 각형이 아니라 파우치는 알루미늄 박으로 그 가볍게 싸는 제품이고 약간의 그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좀 변동성을 가지는 형태가 이제 파우치가 되는데 요거의 장점은 배터리 부피라든지 밀도, 무게 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지 쪽에 LG화학은 폭넓은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통 화학 업체다 보니까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의 내재화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LG화학의 장점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산 능력은 70기가와트로 삼성 SDI보다 상당히 많은 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지금 150조 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센터장님 궁금한 게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데가 앞으로 이제 화학 커지면서 실적이 막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생으로 자기들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결국은 뭐 부품 수입이 됐건 원료 수입이 됐건 우리 얘들 이 업체들 때문에 딴 데가 또 더 뭡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예. 그 소위 그 4대 핵심 소재라고 얘기하는 소재 쪽 업체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이미 소재 업체들은 상당한 수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소재. 이제 배터리 쪽이 올해가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SDI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지난해도 자동차 전지 매출은 무려 70%나 급증을 했었고요. 네. 올해도 최소한 50% 이상 증가한 3.5조 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해 보이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분명히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연간으로 이제는 자동차 전지가 흑자에 정착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올해 매출은 자동차 중대형 전지만 대략 10조 원까지 도달하면서 역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려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랑 경쟁하려면 지속적으로 판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 판가에 그러니까 원가의 50%를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계속 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이익을 내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논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그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배터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OEM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그런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OEM들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배터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판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 확보가 더 용이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쪽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될 거고 이에 기반해서 하반기 전망은 충분히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지금의 주가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도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 있다면 하반기 그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매수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주가 논리는 테슬라나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나 별 차이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수익이 뭐 많이 나서 이익 신장률이 높아서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테슬라나 우리 이쪽이나 지금 꿀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흑자 낼 거야. 예.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야. 예. 지금까지 앞서 설명하신 논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스펙타클해요. 예.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듣고 나면 이거는 뭐 사야지. 근데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퍼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국면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예. 극단적으로 제가 테슬라하고 현대차를 좀 비교해봤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꿈을 먹는 거고 네. 지금 가장 좋은 스토리죠. 굉장히 고성장하는데 그 손익이 턴어라운드한다. 주식은 굉장히 좋은 요건들을 갖췄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투자자들이 그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가총액이 170조와 26조.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는 게 과연 맞냐라는 판단을 봤을 때는 대부분 경험적으로 좀 과한 측면이 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주가도 수렴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쪽 분야, 이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이제 그려주셨고 지금 이제 달려가는 주가가 좀 급하냐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 또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과 한번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켓 리더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꽃샘 추위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